사실 영화 아카데미 기간이 물론 1년이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료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걸 익혔을 것 같아요. 영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태도들, 자세들, 특히나 어떤 수장으로서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게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 활발하게 소통해야 된다는 걸 텐데요. 이거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나 다 해당이 되는 말일 텐데, 특히나 영화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스태프들과 함께 그거를 감독이 하나로 자기의 작품 안에 녹여야 되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작품의 의도들, 내용들, 그런 걸 계속 그 스태프들하고 얘기하고 배우들하고 얘기하면서 잘 이렇게 맞춰가고, 예, 함께 담아내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, 예, 일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, 또 감독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작품 세계, 예,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이 되게 단단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소통하고 함께 예, 협업하고 이제 그런 자세로 열린 자세로 협업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또한 지름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훌륭하게 담아낼 수 있는,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의 생각만을 견제하는 것이 그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,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저 역시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33기 여러분, 졸업을 축하드립니다. 저는 16년 전에, 예, 2000년에 영화 아카데미 입학을 했는데, 그때 그 3차 면접 때 심사위원분들한테 합격을 시켜주지 않으면 영화를 그만둘 것이다 라고 반 협박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. 아마 여러분도 그럴 각오로 들어오셨을 거고, 이제 1년에 그 시간도 보내셨을 텐데, 그때 그 시작할 때 마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 다시 또 현장에서도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꿋꿋하게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